밭에서 나는 황금으로 알려진 울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산지인 진도에서는 최근 울금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소득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물러가고 봄이 찾아온 보배의 섬 진도. 밭을 갈아엎고 땅을 파내자 울금이 쏟아져 나옵니다. 생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황금빛 속살 덕분에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고 불립니다. 병충해도 없어 말 그대로 유기농 작물입니다. 나는 울금이 진짜 좋아. 그리고 농약을 안 해. 이건 첫째. 농약을 안 하고 퇴비만 밑에다가 심을 때 퇴비만 하고. 진도 울금은 온화한 기후의 영향으로 타 지역 제품에 비해 몸에 이로운 커큐민 성분이 풍부합니다. 몸속 혈액과 혈관을 정화시켜 혈관성 치매나 중풍 등 뇌혈관계 질환 예방과 증상 개선에 효능을 보입니다. 울금은 예전에는 주로 한약재로 쓰였지만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루와 환 등으로 만들어져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처에 간기능 개선 분야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됐습니다.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로 치매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의 연구에는 커큐민의 항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발표되고 진도에서 268농가가 재배하는 울금은 63.4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